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긴장되는구나. 아,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편하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수 사는 31살 김도영입니다. 아우, 여수. 네, 여수 사람입니다. 네, 좋네요.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제가 이거 뭐야? 유튜브 보면서 네. 계속 이렇게 연습을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독학을. 네. 근데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아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원래 떨립니다, 이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맞게 잘 하고 있는지 소리가 잘 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1절을 하고 나면 네. 2절이 약간 힘이 풀려요 성대가.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라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겠습니까? 아, 네. 첫 음만 조금 잡을게요. 네. 가슴이 떨리네요. 왜 이리 망설일까요?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말할게요. 그냥 모른 척 웃어주세요. 그대의 밤은 이제 내 아침이 맞이해요. 나의 어절했던 많은 날에 기쁨이 되줘요. 그대의 마음 속에 늘 내가 있어줄게요. 사랑을 고백한 지금의 이 마음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아, 야, 오, 잘 들었습니다. 오, 뭐야? 괜찮은가요? 오, 네. 야, 근데 목소리가 지금 말하실 때 굉장히 저음이시거든요? 네. 이게 일부러 까신 거 아니죠? 아, 네. 보통 더 깔면 뭐 이런 식이고요. 아, 네. 그냥 지금 이건 항상 대화할 때 목소리고요. 아, 이 정도로 이렇게 낮으신데. 이게 목소리가 네네. 굉장히 낮으신데, 사실은 노래 벌스 딱 처음 들어간 거부터가 굉장히 네. 반전스럽거든요?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아, 내기가 네. 힘든데, 아니, 노래 연습 많이 네.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뭐 어, 노래 나, 아니요, 엄청 저 완전 생목으로 막 버즈처럼 막 조여서 네, 불렀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한 두세 달 전쯤에 믹스 보이스라는 거 접하고 막 보컬 밸런스님 동영상 찾아보고 하면서 네. 소리를 이렇게 다르게 내는 게 조금씩 이제 아예 노래방 안 가고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못 가니까 집에서만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편해지고 이게. 와, 야, 진짜 이거는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DL님은 낮은 목소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소리를 내시고 계세요, 지금. 아,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솔직히 뭐,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어요. 노래적으로 봤을 때뭐 약간 리듬이라든지 이 노래는 그 리듬이 어렵거든요, 되게. 그 네. 부하소울 노래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리듬감이 되게 더 발휘돼야 되는데 낮은 목소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진짜 굉장히 잘 접근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영준님 괜찮네요. 부분만으로도 와 되게 잘하셨다. 되게 부드럽게 중음을 잘 내셔서 야 이런 소리를 잡으셨네 해서 되게 좋았는데 후렴을 부르실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이거 원키죠 원키. 네, 원킴 이거 아 노래방 그 네, 원키잖아요. 네. 원키 고음이었는데, 야, 이거를 이 정도로 소화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가능성이거든요, 정말. 아, 맞게 접근하고 아, 있는 좋아요, 건가요? 좋아요. 이대로 네. 조금만 더 호흡을 조금 더 네. 쓰셔도 돼요, 이제 약간. 나 많이는 아, 호흡을 말고, 좀더 예, 써도 돼요. 호흡을 좀더 그리고 제가 써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제가 듣기에는 이건 좀 가성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죠. 워낙에 질러서 부르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진성같이 부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가끔 이렇게 성대를 좀 눌러요. 막 네. 가사가 있으면 그대의 밤을 이렇게 가볍게 내면 편한데 네.
그대의 반응 이렇게 누르는 거 아, 있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씩 누르게 되는데 네. 이런 거 괜찮나요? 이렇게 눌러서 불러도? 밸런스를 생각한다면 전자가 훨씬 좋습니다. 아, 전자가요? 훨씬 좋아요. 전자가 훨씬 좋고 거기서 네. 호흡을 조금 더하고 그 정도의 질감과 피치감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은 조금 더 다이나믹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대의 밤을 이건데 그대의 이렇게 아 하지 말고 그대의 밤을 거기서 좀더아 이렇게 호흡을 싹더 호흡을 줘가지고 더요? 네, 그런 부드러운 질감에서 호흡을 더 주면은 그 비슷한 소리로 소리가 강해지거든요. 근데 물론 이건 되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내가 세팅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유지돼야 돼요. 근데 힘 줘야지 호흡 줘야지 했는데 보통은 목소리가 더 무거워져요. 그렇게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안 되죠. 고음을 그러면 잘 접근할 수가 없고 그 부드럽고 가벼운 피치감은 유지되되 거기서 호흡을 좀더 주면은 이제 좀더 다이나믹이 표현이 되는 거죠.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 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1절을 이렇게 부르고 나면 네. 2절부터 제가 이제 힘이 조금 풀리거든요. 아, 아. 그래서 갑자기 소리가 이상한 포지션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느낌. 제가 첫 1절에 부른 포지션이 아니라 네. 완전 어디다 걸어가지고 가성 쪽에 걸어서 하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성대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 이거는 그냥 완전 단순해요. 그냥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방법을 바꾸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지금 하신 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1절에 했던 그 소리를 2절에서도 쓸수 있으려면은 근지구력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턱걸이를 하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 하고 매달려 있을 정도로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근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대를 지금처럼 쓰는 방향을 잡되 많이 많이 내보다 보면 아마 충분히 2절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네. 마음이 너무 많이 놓였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우 막 많이 채팅창에서도 받으세요. 얘기 나오는데 한동근님 얘기가 나와요. 한동근이 목소리가 두꺼운데도 고음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소리나 아니면 정승환님도 그렇고 조금 목소리가 그렇게 얇지 않은데도 고음을 잘하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좀 힌트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네, 아유, 화이팅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이분 되게 신기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잡았지, 소리를? 오우, 이런 목소리인데. 이런 목소리인데. 그대의 방! 갑자기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이거는 집중력과, 이거는 솔직히 집중력과 연습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재능도 물론 있겠지만, 재능이 그 좋은 재능인데, 최근 있었던 피드백 중에 제일 뭔가 흥분된 피드백이었네요. 진짜.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보세요. 이 노래가 이 3박자.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랑이 들리나요? 이런 거랑 사랑이 들리나요? 그대의 밤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 이 리듬. 요거를 살려야 돼요. 3박자, 3박자, 아시겠죠? 그 느낌까지 살리면 노래가 훨씬 살것 같아서. 소리는 좋았어요, 소리는. 네, 리듬을 이제 살리면 더 좋습니다.